202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반도체가 굉장히 사이클이 좋아요. 그렇게 보면 2022년까지 상승장 그림을 저는 좀 오늘 책은 바로 미스터 마켓 2021입니다. 요 책은 좀 어떤 내용인지 가볍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사실 그 3프로 TV 출연하셨던 이제 애널리스트 또 거기 펀드 매니저 분도 계시고 또 PB 분도 계시는데 이제 다섯 명이 함께 이제 의견을 좀 모아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정리해 보고 올해 사실 뭐 주식 시장으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해잖아요. 그쵸. 뭔가 좀 정말 10년 만에 강세장도 나왔고 정말 뜻깊은 뭔가가 좀 생기고 또 동학개미 운동이나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또 장이 펼쳐졌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내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거 주식 투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이 좋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저 혼자 썼으면은 저 뭐 그냥 저는 업종만 쓰다 말았을 것 같긴 한데 각계각층에 정말 유능한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핵심만 딱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책을 읽는 순간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좀 자신 있게 좀 소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스터 마켓 이거 이제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광고가 아닌 이제 염 차장님 지인 광고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거 사실 다섯 명을 선정한 거는 어떻게 누가? 그 3프로 TV 김동환 프로님께서 대표님께서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보고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좀 방송 끝나고 염 차장 혹시 책 쓸 생각 있나?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좋은 기회잖아요. 그쵸. 제 입장에서도 저도 뭐 쓰는 거 자체가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좀 고민하고 흔쾌히 쓰겠다. 그리고 다섯 명이 또 같이 있으니까 부담도 좀 덜 하더라고요. 저 혼자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좀 써보는 게 또 저한테도 좋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이런 또 좋으신 분들하고 언제 또 책을 한번 써보겠어요. 그렇죠. 기회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흔쾌히 쓰게 됐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염 차장님에게 좀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염 차장님 원래 그냥 직장인이셨죠. 아, 그럼요. 그냥 직장인이었죠. 사실 올해가 염 차장님의 인생을 좀 뭔가 변화시키는 모멘텀의 해가 좀 되지 않으셨나요? 아니, 진짜 이거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니,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뭐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이게 꿈에 진짜 나왔어요. 제가 3프로 TV 출연하기 전에 꿈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디에? 아니, 3프로 TV 나와달라고. 아, 연락 오기 전에? 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야 아, 이게 무슨 예지몽도 아니고 야 아,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는 그랬죠. 딱 꿈에서 깨고 나고 이게 웬 꿈이지? 그래서 아, 뭐 설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솔직히. 태몽도 아니고 3프로 뭐. 아 근데 진짜 2주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꿈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딱 이건 무조건 출연을 해야 되겠다. 꿈에서도 알려줬잖아요. 출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흔쾌히 뭐 저 출연을 하게 됐고 근데 출연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그렇죠. 엄청 요즘 사랑받고 계시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8월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그냥 그리고 저 솔직히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어차피 유튜브 하면 이제 대면 영업을 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우리 회사도 좀 홍보도 하고 그쵸. 영업하는 데 도움도 되겠구나. 이제 내 스스로도 공부도 되고 그런 또 마인드로 나갔는데 이게 이렇게 또 저한테 도움이 되고 회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2020년 이 해 자체가 정말 뭔가 변곡점도 된 것 같고 뜻깊은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그동안 제가 사실 그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 오래 나갔거든요. 방송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유튜브는 처음 해봤죠. 처음 해봤는데 여러 방송들은 많이 나가봤어요. 근데 아 10년 동안 그런 거 했던 게 헛된 건 아니었구나. 근데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좀 내공이 쌓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방송도 했던 건데 제가 만약에 뭐 그런 케이블 방송이나 다른 방송 안 했으면 당연히 처음에 갔을 때 엄청 버벅이었겠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10년간의 그런 영업이나 방송 출연이
헛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정말 느꼈어요. 저희 그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쓸데없는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일 같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이게 뭐가 도움이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딱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뭔가 저의 내공과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0년도는 정말 저한테도 좀 뜻하지 않게 좋은 좀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오늘도 어제도 그다음에 내일도 그리고 내년도 네. 비슷한 이제 삶 그렇게 네. 이제 직장을 하다 보면 좀 이제 나태해지기도 하고 네. 뭐 직장에서 젖어들면서 이제 뭐 그렇게 노력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 좀 차장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연상선상인데 저도 그랬죠. 올해 정말 주식시장 좋았지만 올해 그 2월 3월까지 3월 달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개인분들이 이제 주식에 사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10년간 거의 천수답 장세였고 영업을 해도 사람들이 사실 뭐 그 주식 투자를 좀 권유를 해도 네. 인식 자체가 뭐하러 하냐 주식 투자 그 위험한 걸 뭐하러 하고 부동산이란 좋은 게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만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시는 분이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하고 새롭게 오시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누구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 게 싫어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권업계에 계시다가 이제 질려버리신 거죠. 네. 더 이상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신 분도 꽤 되세요. 사실상. 뭐 물론 이제 증권업이 또 안 좋아서 구조조정 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1년 만에 격세지감이라고. 지금 주식시장에 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도 나고. 다 뭐냐면은 꾸준히 그냥 견뎌내신 거예요. 자기 묵묵히. 자기 일은 뭐 한눈팔자 알고 뭐 꾸준히 해왔던 건데 이런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올해 이제 이런 유튜브 네. 또 주식시장의 이런 랠리 개인 투자분들의 참여 또 우리 회사의 또 실적 네. 이런 걸 보면서 또 영업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서 아 뭐든지 그냥 꾸준히 하면 결국에 되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저도 진짜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 많았어요. 왜냐면 아, 이쪽이 아닌가? 왜 이렇게 이게 주식시장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저희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사표 쓰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 좀 잘 안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노력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갑자기 정말 뼈있게 얘기하더라고.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아니냐고.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죠, 솔직히. 고마운 게 그 저를 이제 잡아줬거든요. 중심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직장인분들 다 이제 너무 루틴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거를 너무 재미없다고 너무 막 또 힘겨워하지 마시고 네. 이제 제 경험이니까 하시다 보면 정말 마스터가 돼요. 진짜 그 일에서만큼은 네. 여러분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면 어느 이제 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약간 운이 따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운이라는 것도 미리 이런 내공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누구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제가 진짜 산 경험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꾸준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주식에도 그 소외주들이 있잖아요. 예, 섹터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주식 자체가 그 재테크에서 부동산과 주식 있으면 주식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외 받는 재테크 중 하나였는데 맞아요. 이제 사람들 주식에 좀 많이 하게 되셨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도 우리가 소외받는 기간이 굉장히 많을 수 맞아요. 있지만 그 기간에 우리가 묵묵히 버티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다시 시장이 우리를 찾는 기간이 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한 번씩은 기회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잘 활용한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도 여러분의 일이라면 정말 능력을 더 오히려 키운다는 그냥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좀 네. 견뎌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원래 차장님은 직장인, 그리고 방송 활동도 좀 하셨던 방송인. 네. 근데 올해 이제 12월에
하나의 직업이 또 추가되셨죠. 이제 네, 책의 저자가 네. 되셨잖아요. 책의 좀 저자가 되니까 어떠세요? 궁금해요. 아, 근데 좀 이거 책 저자는 또 기분이 더 묘하죠. 이게 또 물체잖아요. 어, 이게 그러니까 딴 거. 내가 이거 썼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책을 한 번씩 또 봐요 집에서. 네. 내가 이거 어떻게 썼지? 아, 지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썼는데 이걸 이런 문장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지? 약간 그런 거 있죠. 아, 저 너무 공감 가요 진짜. 아,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냥 막 쓰긴 썼는데 다시 쓰라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저자가 되다 보니까 저만의 뭔가 또 프로필이 하나 생겼구나. 그쵸, 레퍼런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쵸. 어, 나도 이제 책의 저자가 되고. 이게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워낙 또 구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베스트셀러까지 또 올랐어요.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8위. 예. 네. 아, 그래서 8위.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인쇄도 있잖아요. 인쇄. 이건 또 약간의 부수입이 되니까. 부수입. 역시 뭔가 또 보상은 있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책 쓰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읽으셔가지고 내년에 돈 벌면 저도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진짜 저자가 되길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그 김동완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아, 사실 저도 그만 너무 공감 가는 게 차라리 왼쪽편에 있는 게 제가 쓴 책이거든요. 아, 예. 저 저 책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저걸 썼나? 여자, 아. 내가? 내가 저걸 썼다고? 야, 이게 또 이게 사실 방송을 찍는 것과 책을 내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진짜 그 글 쓰는 건 진짜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 말로 표현하는 거를 네. 다듬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시간이 몇 배로 걸리니까. 네. 근데 어쨌든 책은 남잖아요. 말은 이제 파편에서 없어지지만 그쵸. 이 책이라는 거는 영혼이 남으니까 책은 정말 저도 너무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주식시장이 핫한 만큼 염 차장님도 핫했죠. 2021년 염 차장님이 좀 목표와 어떤 것들을 향해 가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도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어디 옮기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방송 키기 전에 항상 물어봐. 혹시. 그냥 단언컨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모르죠.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뭐 또 옮기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 그럴 생각은 없고 또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저한테 또 워낙 잘해줘서 네. 이렇게 또 이런 활동하는 것도 회사에서 많이 허락을 해줘서 하는 그쵸. 거니까 항상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계속 저는 저 하는 일에 네. 매진을 일단 할 생각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뭐 주변 저는 아직은 솔직히 이렇게 잘 느낌은 안 해요. 솔직히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낌은 안 오는데 어쨌든 이제 뭐 조회수 같은 거라든가 주변에서 또 알아봐 주시는 거라든가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잖아요. 야 너 또 써. 그런 식으로 막 뭐 막 피드백들을 좀 받다 보니까 제가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진짜 뜬 거 맞나? 막 약간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어깨가 막 어깨 아, 뽕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깨 뽕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더 아. 겸손해야 되겠다. 아 현명한 사모님을. 예. 네. 아니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왜 자만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죠. 그죠. 너무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더더욱. 근데 저는 솔직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그게 없는 게 아, 자만심이 아니라요. 그런 거 신경 쓸 별로 정신이 없어요. 그죠. 워낙 바빠가지고. 워낙 바쁘게. 이거 끝나면 또 다음 거 자료 준비해야지. 뭐, 어깨 뽕이고 뭐고 가네. 아무튼 그런 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좀 겸손해지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그것만이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더 좋아해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망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뭐 영혼이 맞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또 위기가 오겠죠. 그쵸. 또 분명히 저를 또 좋아했던 분 중에 야, 너 말대로 했더니 틀려가지고 손해 많이 봤다. 그쵸.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내년에 또 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네. 당연히 또 두렵기도 해요, 솔직히.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누구나 견뎌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주식시장에 제가 종사를 하는 이상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더욱더 내년에 겸손해지는 게 네.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뭐 네. 저를 봐주는 사람이 뭐 10만 명, 20만 명, 뭐 50만 명, 100만 명이 되더라도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하는 일 그냥 그대로 겸손하게 그쵸.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쵸. 정보 제공하는 거 그거를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아... 저의 그 2021년에 가장 큰
저는 좀 목표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사실 차장님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예.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제가 작년 아, 말에 구독자가 유튜브가 8만 명이었어요. 올해 사실 이제 지금 거의 한 50만 명 증가했기 예. 때문에 그죠. 그럼 어깨 힘들어갈 만하죠. 예. 솔직히 저도 사실 차장님과 똑같이 내년에 겸손 해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 마켓 2021 예. 이야기를 들어와 볼까 하는데 예. 차장님이 쓰신 파트는 276페이지부터 355페이지 네네. 5장 어떤 업종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니까 처음에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 상승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네 가지 이유를 네. 얘기해 주셨는데 가볍게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식의 변화 위험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네. 은행 예금에 가던 자금을 주식 투자를 해도 위험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오, 삼성전자 사니까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네? 네. 근데 삼성전자 망하지도 않네? 거기다 배당도 주네? 이런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마치 주식을 이제 은행 예금처럼 해버리는 네. 그런 지금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좀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저금리잖아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강제성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쵸. 금리가 사실 10%면 누가 주식 투자하겠어요? 저도 은행에 맡기겠어요. 네, 그냥 은행에 맡기죠. 아, 왜 위험하게 주식 투자 하겠어요? 그럴 그렇죠. 거면. 근데 이 금리가 지금 0.5%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 강제성을 띠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들. 네. 뭐 부동산. 뭐 요즘에 비트코인 좋긴 하지만, 네. 뭐 비트코인도 한때 뭐 좋았다가 안 좋았기도 했고, 거기다가 또 대체 자산이 뭐 달러, 아니 그 금 같은 거. 또 최근에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예전에는 주식만 못 나고 나머지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별로 없네 단기 예.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안 간 그때 안 간 게 한국 주식이거든요. 유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 자산들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우리 한국 주식 이런 게 좀 하나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 역시 주가 상승은 기업 이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익이 내년도에 당연히 증가합니다. 네. 역대급 이익은 2022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에 정상화되고 2022년도에 제가 22년까지 저도 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네. 202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반도체가 굉장히 사이클이 좋아요. 그렇게 보면 2022년까지 네. 상승장 그림을 저는 좀 이 기업 이익만 봤을 때는 네. 또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만 종합을 해봐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장 상승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의문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보니까 차장님이 적으신 내용이 거의 메인이